반갑습니다. 피플맨 스피더. 피플맨 피터입니다. 오케이. 이번 영상은 저희가 뭘 찍을 거냐. 자동차에 요즘에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거. 힘든 거 뭐지? 요즘 차에는 그 소화기가 차에 별로 없어요. 저희가 지금 뒤에 요거 2008년식 카니발 차량을 준비를 해놨는데 요 차량에 이제 소화기를 꺼내서 저희가 직접 불을 피워놓은 다음에 이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거를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이 차량을 준비를 해놨고 보통 예전 SUV나 RV 차들 뒤에 트렁크를 열면 보통 이 뒷 공간에 다들 장착이 돼 있어요. 이 안쪽에 뭐 스페어 타이어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차는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흔히 얘기한 자키라고 그러죠. 이제 펑크 날 때 그 차 드는 자키랑 소화기 그림이 있는데 요거를 열면 이렇게 안에 소화기가 있어요. 요거를 딱 꺼내서 공짜 소화기네. 네, 딱 보면은 딱 봐도 좀 작아 보이잖아요. 네, 이게 차량용 작아요. 여기 써 있습니다. 자동차 겸용. 자동차 겸용 0.7kg 뭐 수동식 분말 소화기 설치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사용상 주의사항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건 나중에 좀 따주세요. 제가 좀 읽어봐야 돼서 사용상 주의사항 이게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 그 뭐 몇 년도 거죠 이게? 소화기를 설치할 때 직사광선 및 뭐 다습한 장소를 그쵸? 피할 것. 뒤에니까. 사용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그렇죠. 등지근 안 상태에서 방출을 하고. 이건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거. 이거 소방법령은 어떻게 알아? 이건 어떻게 알아? 권장 점검 기간은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이면 지금 이게 11년이 지났으니까. 이거 사용이 될까요? 10년이 지난 소화기인데 이게 과연 작동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보면은 이 압이 정상적으로 이거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죠. 아직 3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죠.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딴 거 하나 더 준비했죠, 소화기. 네, 몰라서 혹시 몰라서 이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냥 소화기 하나 더 준비를 해놓고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네. 밤에 오죽하겠네. 네, 이제 저희가 이 통에다가 여기 준비한 이 휘발유죠? 휘발유겠죠 당연히. 네. 휘발유를 좀 부어서 여기다 불을 붙인 다음에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어서 휘발유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죠? 많은가 이것도? 불이 진짜 잘 붙어서 많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끝에다 좀 붙여놓고 위험하니까 진짜 절대로 특히 어린아이들 절대로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밤에 지도 그립니다. 네, 진짜. 소금 좀 주세요. 밤에 지도 그리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자, 지금 휘발유 불어놓고 안에다 넣을게요. 자, 불 붙었고. 여기 그냥 넣으면 되나? 네,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 이게 실제로 그 긴급한 상황을 좀 잠깐만. 깜짝이야. 됐다, 붙었다. 긴급한 상황을 좀 깜짝이야. 붙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잠깐만. 불났다. 자, 지금 안전핀 뺐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로 작동이 되는지 10년 된. 위험한데? 거기 타면 안 돼요. 타는 건. 잘 되는데? 야, 꺼진 거? 어딨어? 냄새. 혹시 모르니까 더 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아예 꺼졌어요 지금. 아예 꺼졌어요? 이거 근데 지금 잠깐만 찍어줄래? 이거 아까 녹색에서 압이 떨어졌어요. 한번 딱 쐈더니 압이 지금 노란색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작동이 잘 되네요. 진짜 잘 되네요. 저는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약 한 11년 됐거든요? 8년씩. 야, 소화기 잘 만드네. 소화기 잘 만드네. 여기 보면 국가검정 학교 표시도 돼 있는데 국가검정 학교 표시도 있는데 이거는 좀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여기 보면 걱정했던 게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1년 진작 지났는데 진짜 한 10년이 더 지난 건데 이렇게 되게 한 번 더 해볼까? 아쉬우니까 여기 좀 남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그냥 근처만 가도 근처만 갔는데도 아까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이게 되게 위험하네. 밤에 오줌 싸겠네. 오줌 싸겠는데 오늘. 자. 됐다. 불 떠났다. 불 떠났다. 자, 이렇게 차에 불이 났을 때 긴급한 상황에 소화기 아까 핀을 뽑으시고 정확한 위치에다 대고 소화기를 정확하게 딱 눌러서 빡 꺼주면 돼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한번 써서 압이 아까처럼은 네, 한 번에 확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 잠깐 사이 이거 좋다. 잘 내가 또 소화기를 언제 써보겠어요? 소화기 써본 적이 처음이네. 그렇죠. 맨날 남 쏘는 것만 봤지. 군대에서도 그래? 난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지금 뜨거. 깜짝이야. 뜨거. 여기 보면은 안에 분말 가루랑 꽉 찼어요. 휘발유도 남아 있긴 한데. 네. 이야 이게 되는구나. 잘 작동되네. 오늘 저희가 저희가 요 차 옛날 차에 들어있는 요 소화기 10년이 넘은 요 소화기가 과연 작동이 될까? 너무 잘 돼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됐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요. 아까 보셨겠지만 안전핀 뽑고 그냥 누르면 끝이에요. 대신에 일반 소화기보다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압도 높은 편도 아니고 분사량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위치에 대고 정확하게 분사를 하셔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밤에 오줌 제대로 싸겠는데 보기만 해도 쌀 것 같아. 두 번이나 해가지고 큰일 났네. 나이가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신선한 영상,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